journey, 여정입니다. to로 가는 여정이죠. 어디로 가는 여정. discovering, 발견하는 거죠. 당신의 authentic, 진정한 self,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러면은 이 여정이 주어입니다. 이 여정은 promises, 약속한다는 얘기죠. promise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to be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되는 것을 약속하겠어요. most rewarding adventure. rewarding은 뭐냐면 보람 있는 거죠. 원래 리워드가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상을 많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보람 있는 거야. 보람 있는 모험이다. of your life, 당신 삶에 있어서의 모험이 된다는 것이다. when you know yourself, you are free. 너가 너 자신을 알게 될때 너는 free,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know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으니까 너 자신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free, 자유롭게 되는 거다. 너는 have a power, 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 presence, 어떤 존재 또는 존재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괄호 치겠습니다. 야, 그 힘과 존재감이라는 것은, 힘과 이 존재감이라는 것은 ready 한다는 얘기죠. 이게 동사입니다. ready 하고 그다음에 shines out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대신 위치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 힘과 존재감이라는 것은 radiate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roar부터 나올까요? deep 깊은 뭐죠? 내면에서 쫙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ines out 되겠습니다. 이게 그 빛이 나는 거죠. confidently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nfidently는 뭐냐면 이렇게 자신 있게 빛난다. 빛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빛나서 자신감 있게 빛나서 세상 자신감 있게 빛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감 있게 세상으로 빛나게 된다는 얘기죠. 너는 did not 한게 아니야. come into 되겠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죠. This 이삶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야. To는 목적이죠. Suffer 고통을 겪는 거죠. 고통을 겪으려고 이 삶을 들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려고 이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be manipulated. manipulate가 조종하는 거니까 조종되는 거죠. 아이고. 조종되죠. 조종되다. PP죠. 여기 denied PP죠. PP. 부인되는 거죠. 부인. 부정되는 거죠. 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고통을 겪고 남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부정받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whatever 나왔습니다. whatever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가 이겁니다. is whatever. whatever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이 명사절입니다, 지금. 알았어요? 주어로 쓰고 있죠, 주어.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명사절 whatever는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find 되겠습니다. 묶어요. 그리고 keeps라는 거죠. whatever가 주어입니다. 자, find 묶는 겁니다. 묶는 거니까 속박하는 겁니다. 당신을 속박하고 keep 목적어 from ing죠. 못하게 하는 거죠. keep은 여기서 또는 막다죠. 이 수고 알고 있잖아요. keep 목적어 from ing 이거 알고 있죠?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사는 거죠. living 사는 거. your truth 되겠습니다. 당신의 뭐예요? 그뭐 이거 뭐죠? living your truth는 뭐냐면 이게 그냥 해석을 그냥 해보면 되는데 이게 truth가 진실입니다. 진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living your truth는 그냥 진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진정한 삶을 사는 건 못하게 하고 당신을 속박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false, 잘못된 겁니다. 거짓인 겁니다. 잘못된 거고. 그리고 can, 잠깐만요. 이게 첫 번째 동사네요. 그 다음에 can be shared. 수동태죠? shared가 이게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6번 들어가 볼까요? It takes courage. 자,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테이크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석하십시오. 여기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투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Embrace. 그죠? 요거 그 embrace라는 것은 뭐는 거냐면 이거는 그 껴안는 거예요. 껴안는 거.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포용하는 거야. 너의 뭐 진정한 자아를 껴안거나 포용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live life on your own term 되겠습니다. 아, 이거 병렬 구조네요. 자,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그다음에 진정한 자아를 포용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고 삶을 사는 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Your own, 너 자신의 term 되겠습니다. term이라는 것은 조건, 문맥상으로는 방식 이런 뜻이고요. own 되겠습니다. 하에서, 그죠? own이 원래 어떤 거 위에서죠. 그러니까 그 조건 위에서니까 그런 조건으로 사는 거, 너 자신의 방식으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죠. Yet, 그러나 to be uniquely you 되겠습니다. be는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be가 되는 건데 to be를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uniquely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독특하게. 독특하게 당신이 된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to be를 주어로 오십시오. 독특하게 너 자신이 된다는 것은 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독특한 너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what 이라는 거죠. 당신의 soul, 영혼이 longs for,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게 뭐야? 독특한 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컴마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 뭐냐? 요거는 동격으로 한번 보세요, 동격. 그죠? 앞에 있는 to be uniquely you, 요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독특한 너가 된다는 게 뭐냐? listen, 듣는 거죠? 그죠? 내면. 내면을 듣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죠. 알겠어요? 내면 소리 듣고 그리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for all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your weakness, 너의 아주 약점 또는 뭐 약함 그리고 miss steps, 실수에도 불구하고. 야, 그러니까 너가 약하고 약한 점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즉 그게 바로 너 자신이 되는 건데, 독특한 너 자신이 되는 건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너의 영혼이 아주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